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감독님 코치님이 새로 바뀌셔가지고 네. 이제 외국인 코치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은 좀 풀어지는 느낌이에요. 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이랑 대화를 할 때도 좀 더 소통이 되는 대화? 그런 걸 하는 느낌이에요. 지금. 아까 타격 연습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멀리 가서 놀랐는데 스윙을 할 때 중심을 좀 더 뒤에 잡아놨다가 그걸 한 번에 좀 폭발시키는 느낌이랄까 그런 거를 좀 제가 만들려고 하고 방망이는 뒤에 잡아두고서 이 회전을 한 번에 폭발시킨다는 느낌으로 좀 같이 그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 있어요. 다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고요. 이제 불리는 되는 동작이 됐을 때 그래서 몸을 딱 왔어도 여기가 한 번에 뭔가 뒤에 있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하면서 하체 먼저 출발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수치 같은 거 정해두고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매 경기 한 경기 이제 그 경기 보러 와주시는 팬들이 계시니까 팬분들 위해서 한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아직 뭐 캠프 초반이라서 이제 자기들 놓친 대로 컨디션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공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 이상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. 아까 샘슨 슬라이드를 하나 던지는데 무시무시하게 빠지더라고요. 저 슬라이드 한 번도 못 잡아가지고 직구랑 체인지업만 잡아가지고 일롱에서 던지셨으니까 예. 그래서 몸 상태는 지금 되시는데 차차 좀 더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예. 너클볼 이제 던지시는데 한번 잡아봤었는데 살살 던지셔서 그런 건지 좀 생각보다 조금 잡을만 하긴 했는데 또 좀 더 세게 던지면 모르죠 뭐.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좀 도전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되는 부분 좀 있고 그런데 새 팀에서 처음 하는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뭐 누구나 다 있겠지만 조금 더 큰 거기도 하고 지금 준비 일단 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. 허리가 다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. 올 시즌 여러모로 좀 저도 기대가 되고 팬분들도 뭐 겨울에 스토리 보시면서 기대를 가지실 법한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 준비 잘해서